옆구리가 쑤시지? 네가 뭘 했길래? 혹시 먹는 거 많이 먹는다고 옆구리가 쑤시나? 먹는 거 말고 몸 쑤실 일이 뭐가 있어? 먹는 거 말고 몸 쑤실 일이 뭐가 있어? 양쪽팔이 왜 쑤셔? 양쪽팔로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관절 많이 사용해서. 네, 메롱탱구리님 어서오세요. 아, 이거 오전에 제가 했는데 털렸어요, 보기 좋게. 원코인은커녕, 이거 완전히. 이거 리듬게임 하고 나서 밥 먹는다고. 자, 피해주고. 한번 더. 이 캐릭으로. 얘 진짜 어려워. 아. 원래 이렇게 못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그 칩박스 들어야 해. 자, 마무리. 얘 어려워. 막판 보스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 막판 보스 어떻게 해서 잡아야 되지? 감이 안 잡히네, 이로. 다른 캐릭터 다 감이 잡히는데, 얘는 감이 안 잡혀. 내가 그 아프리카 내가 올린 거 봐야 되나? 자, 오세요. 뭐야? 안 죽었네? 죽어버리면 어떡해? 넌 죽지 마. 돈 들어 바꿔야지. 얘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제란다. 오늘 낮에 복수다. 똥돼지 깨는 게 너무 힘드네요. 얘로 하니까. 돼지 깨는 게. 감이 안 잡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애들은 별로 안 무서운데, 그 돼지 플루토 얘 잡는 게 진짜 감이 안 잡히네. 네, 이게 벤트 서킷입니다. 끝! 정말 쉬워. 얘로 하면 처음 보스는 좀 쉬워요. 아주 후반 가면 좀 굉장히 후달리지. 청 보세요. 재밌어요. 자, 오신 분도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 하나 살까? 근데 이캐릭으로 하기는 건, 이캐릭으로 이제 원코인 하는 건못 보죠. 잘 보라실에서 보기 힘들죠. 금기죠, 금기. 오라시에서 얘로 원코인 하는 거 정말 보기 힘들죠. 안 보실라 하지. 왜냐하면 진짜 비지를 해, 진짜 비지를 맞아요. 이거 해보면 알아요. 답답해요, 얘가. 특히 맞붙어서 잡을 때 특별하게 데미지 줄게 없어요. 펜스업으로 버티기엔 좀 한계가 있고. 빨리 갈게요. 그럼 막돈 뽑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에너지도 많이 나왔네.
없죠 당연히. 원코인 하면 파워 걔 아니면 파워도 겨우겨우 원코인 한 정도? 예상이야. 파워도 겨우겨우 원코인 한 정도? 파워 인캐릭터 있잖아. 그러니까 활 쏘는 여자애, 활 쏘는 여자애는 스피드업. 그리고 주인공 파워. 근데 왜 걔가 왜 주인공이죠? 걔가 왜 주인공이야? 주인공이란 증거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다 주인공이래. 그 딱히 그냥 배틀 서킷 그 파워업으로 그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대로 하려면 역캐를 해야 돼. 역캐를 진짜 재미는. 돈 다 놓쳤네. 아, 나. 아, 얘기하다가 타이밍이 끊겼어. 아, 돈 다 놓쳤어, 얘기. 네, 주인공이란 말은 굉장히 큰 실수예요. 걔가 어떻게 주인공입니까? 재미도.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캐릭은 모르겠어요. 난 별로 걔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걔. 여자가 재밌지. 이 게임 여캐가 재밌어요, 제가 생각해볼 때. 해주고 자리 바꾸고. 자, 피해 주고요. 어, 신마님 어디세요? 아, 제기. 이렇게 주고. 끝났네. 자, 얘로 잡긴 쉬워요, 보스가. 아이스 깨끼! 어, 뭐야! 꼴까 붙단다, 진짜. 캐릭터, 진짜. 아, 왜 이렇게 윗상이냐. 왜 이렇게 윗상이야, 얘는. 캐릭터, 씨. 와, 저것도 쓴 걸로 간주되나? 저것도 아이템을 쓴 걸로 간주돼? 더럽다. 더러워. 와, 네. 진짜 더럽네요. 캐릭터. 같이 못 넘겼어. 이 아이템 쓴 걸로 간주되네. 뭐 쓰든 안 쓰든 크게 상관없어요. 자, 오신 분들 전 반갑습니다. 자,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 캐를 안전하게 할게요. 최대한 안전하게. 캐리 파워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 돼요. 네, 담선님 반갑습니다. 네, 그 친구분이신 지파미님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그 담선님이랑 그 지파미님이랑 친구세요? 아, 너무 친하게 지내시길래. 랜선 친구? 아, 그러면요? 왜 말을 놓고 지내지? 뭐 정보를 통해 만났나? 아, 실제로 아는 사이? 아, 친구가 아니라도. 아프리카에서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신 사이 아니면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어, 돈 다 먹었겠다. 근데 왜 반말을 해요, 반말을. 근데 말을 나. 물론 뭐, 말 놓고는 안 놓고는 뭐, 두 분들 사정이겠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는. 에이, 그래도. 나 그런 거 진짜 싫어요.
서로 모르지도 않은데 말을 어떻게. 그래놓고 실제로 봤을 때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넷상에서 만난 거는 여기서 말 낳잖아? 오프라인에서 친해질 것 같죠? 절대 안 친해져. 장담하는데 설령 오프라인을 보잖아? 말 한마디도 못 걸걸요? 아니 그니까 서로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랜선에서 만난 거는 그렇더라고. 되게 어느 정도만 아는 게 좋아요. 진짜 어느 정도 막 말 터놓고 막 친구고 나중에 할까요? 자 소개할게. 내 랜선 친구 직함이야. 아프리카 큐머버가 서로 만났어. 우리 악수하자. 이게 될 것 같아. 랜선 친구. 잠깐만 내 소개할게. 지파마 여기 있어봐. 내 여자친구 좀 소개해줄게. 네, 바이커님 반갑습니다. 꼭 편하게 파미 오빠라 부를게요. 여기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못 먹네 저거. 네 히프 특백이님 어서세요. 저 에너지 하나 나오지 않았나? 역시 하늘을 왜 인터넷에 사세요? 오프라인을 사야지. 할인마트 가서 사지. 고기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서. 그러니까 오프도 못 믿는데 온라인 더 하겠죠. 온라인 일단 바꾸면 끝이잖아. 음식물 음식은 반품할 수가 없잖아요. 반품 공간이 잘해주겠다. 그 한우를 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뜬금없이 한우를 왜 삼겹니 하려고요? 명절도 아닌데 한우를 왜 살려고 하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왜 살려고 그래? 아주 완전 이 말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우 스키장 좋지. 역시 와 왜 이렇게 안 맞아 얘는. 오, 거 가서 하나 어떻게 한번 물어보시려고요? 좋네요. 야, 돈 많으신가 봐요, 우리 담소님이. 돈 많으신가 봐. 그런 분 있잖아. 여름하고 삼계절 때 돈을 진짜 그 돈을 진짜 땡전 한 푼도 안 쓰다가 겨울 되면 팍 몰아치기 쓰는 시기 있잖아요. 그런 분 같네요. 아이고 꼬리. 와 제대로 맞았다. 아니 근데 매년 가졌어요? 그런 거를? 왜 이렇게 잘 아시지? 매년 가졌어요 매년? 이야 부장 그분하고 같이 가시죠. 지파미님하고 친하시니까. 지파미님하고 친하시니까 친구라면서요. 말도 터놓고 지내. 아, 존나 웃기겠다.
갑자기 스키 샥샥 타고 오는데 고글 쓰고 딱 타고 오는데 멋있게 샥 하면서 막 돌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고글 딱 벗으면서 저는 밤새 눈도 없는 랜선 친구 지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딱 멋있게 딱 AB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맞다 그러고 보니까 또 담선이 또 특이한 거 발견 피쉬로 잘 안 들어오시네요. 피쉬로 들어오시네요. 특이한 거 발견. 자, 이거 오판버스 AB 끝! 네, 구운 감자야님 어서요. 하지 말까요, 감자야님? 좋아. 지 에너지 못 먹네. 더 이상 맞으면 안 돼, 이제. 캡틴 실버니까. 아예, 공 안 뽑아야겠다. 9만 원요? 야, 돈이 남아.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해요? 아니, 그 기름값이랑 스키장 좋다, 이거야. 가는 거 아무 상관 뭐, 여자 추억도 만들고 좋다, 이거. 자기가 좋아하니까. 근데, 뭐, 이제 직장 다니면서 번 돈은, 아, 뭐 하는 거예요? 와. 큰 돈 들겠는데? 제대로 돈 들겠는데. 아시는 분들이 뭐 가족 중에 아시는 분들이 뭐 그런 쪽에 종사하셔가지고 1회나 100만원요? 아니 4명 다 합쳐서 100만원요? 근데 그 한번 가면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가면 며칠 동안 있는 거지? 이게
1박요? 와. 근데 그게 차비까지 다 포함된 거야? 아니면 순수하게 스키장 이제 이용하는 돈만? 밥 먹고 막 제조비, 식비랑 뭐 가는 거랑 용품하고 다 합쳐서 그 정도인가? 아니면 그니까 2박 3일 하면서 거기 이제 먹으면서 드는 비용은 다. 아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쌤쌤이네요. 쌤쌤이 아닌가? 전 추울 때 저렇게 나가서 노는 거 개고생 개고생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 1인이기 때문에 저는 저럴 때 추울 때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서 노는 거 그냥 개고생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 1인이기 때문에 별로 재밌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고 없거나 하는 모습? 좋아요. 자. 제가 낮에 얘기했죠? 이게 화면 밖으로 못 보이게 한 다음에 올려치기 한 번 해주고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자 화면 밖으로 아이씨 됐다. 자 때려주고 추가 타 넣어주고 피해주고 화면 자 화면 밖으로 못 나오게 한 다음에 그럼 이렇게 찍으러 와요. 자 또 한 번 해주고 올려주고 아이고 실패했네. 자 끝났네. 오 쉣. 끝. 아 대전이 좋은 것 같아. 제일 싸게 먹히는 거는 그냥 상품권 있는 거. 제일 싸게 있는 거는 그냥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냥 리조트 운영하는 거예요. 그만큼 싼 건 없어요. 그냥 맞자 이렇게 돈 쪼개고 어쩌고 쪼개고 하는 것보다 가족 중에 일을 그냥 그걸 하면 끝나는 거지 뭐. 뭐 돈이 얼마 들었다 2박 3일이 뭐 2박 3일 25만원이 어쩌니 뭐 밥 아 필요 없고 가족 중에 이제 리조트 운영하면 돼요. 아니 저분 저 홍어 버튼이라고 닉네임 달아주신 분 있잖아요. 저분 다음날 닉네임 바뀔 겁니다. 저분 취미가 닉네임 바꾸는 거예요. 닉네임 바꾸는 걸 일생 최대 약으로 그 희노애락으로 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은 난 닉네임 뭐 바꿨다고 해서 크게 별로 가뭄이 없어요. 저분 원래 스타일이 저렇기 때문에
같아. 아 뭐야? 오케이. 오우 쉬 좋았네. 아 이번엔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씨 아까 낮에 할 때 털려가지고. 중요한 거는 동가리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빈손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얻어왔어요? 오, 원래 가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만약 23명인가 23명이 다 남자면 안 갈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23명이 가든 23명이 다 남자면 다시는 안 갈 거 아니야. 24명이 다 남자였으면 다시는 안 갈 거 아니야. 단소리도 마찬가지잖아. 말이 스키지. 스키 잘 타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뭐 여친이 없으시면 아 그래요? 아우 좋네요. 아우 좋네요. 좋네요. 아 그러니까 둘이 다 1인자가 있으신 거예요. 그 누구지? 담소님 그 지파미님 어떻게 하나 해주실 생각은 없나요? 안 된다고요? 아 왜 안 된다 카드? 아니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내복을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데스터님이 지나간 건데. 뭐, 그걸로 목신 가신 거래요. 아, 이제부터 잘해야 돼. 아, 문제 있구만 나왔네요. 아,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릴게요. 자, 일단 얘한테 안 맞는다는 생각 가지고 가겠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오 좋아. 나이스. 어차피 저 상태 때려도 데미지가 얼마 안 나가니까 때릴 이유가 없어요. 네, 막판이에요. 아싸씨. 그래 다행이다.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아, 에너지 채우겠네. 제게. 아, 에너지 채워. 진짜 싫다. 한 번 더 쓰자. 오, 좋아, 나이스. 수석이 많이 커져요. 오케이, 죽겠다. 어, 빡세다, 빡세.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네요. 아까 에너지 안 나왔으면 못했어요. 아까 에너지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자, 이번엔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원코인 노다이 제대로 도전해볼게요. 자, 이게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할 것 같습니다. 아, 솔직히 저 용가리 보스보다 이 지금 뚱돼지 보스가 더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저 뚱돼지를 1대1로 싸우면 별거 아니겠지만 몹이 있기 때문에 몹이 있기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얘는 1대1이에요 저랑. 그리고 맵이 넓어요. 아까랑 걔랑 다른 거는 얘 맷집도 훨씬 세고 패턴도 많고 맷집 파워도 굉장히 세지만 전 얘에 대한 모든 패턴을 다 깨고 있기 때문에. 어이구, 자, 이게 한번 쓰고요. 자, 여기서 대시가 점프. 좋아요. 헤이야, 다리야, 똥이야, 녀석아. 자, 이게 한번 쓰고요. AB 쓰고 나면 한 20초 정도의 무적 시간이 남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시하면서 점프. 그냥 점프하면 맞아요. 이게 쫓아오기 때문에. 대시 한번 점프. 네, 하이든이 반갑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비 앞서 들고요. 네, 이런 식으로 피합니다. 괜찮아요. 이 보스 시간적 넉넉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갈가먹기 싸움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방어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얘한테 순간적인 큰 데미지 줄 수 있는 캐릭터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이비 한번 쓰고요. 괜찮아요. 제가 얘 수싸움에 능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얘 패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꿀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지. 왜 목수가 연장 탓을 하나요? 해주고. 자, 이게 큰 데미지 줬기 때문에 얘가 패턴 한번 바꿀 거예요. 얘가 에너지가 두 질 이하도 되게 되면 패턴을 바꿔요. 극단적으로 바꾸죠. 자, 이 패턴은 에너지가 두 질 이하로 됐을 때만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저 패턴 쓸 때가 저죠. 왜냐하면 와, 안 맞네. 자, 제가 이마가 아까 그 주사위 던지는 그 패턴 있잖아요. 아마 그 자주 쓸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서 식물이 별로 안 좋아요. 식물이 왜 여기서 왜 좋습니까? 식물 어려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식물이 좋다 하는데 난 식물 별로 안 좋아. 왜냐면 보스 싸울 때 너무 힘들어. 특히 이 보스 잡을 때 내가 너무 그 쉽게 잡는 그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눈이 익어가지고 다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있어. 해보라니까요. 해봐 실수해도 좋아. 제가 이 노래 왜 부르겠어요?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 마펀버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보스 보라지가 속도에서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의 속도를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제가 그 보스가 공격하는 속도에 제가 더 앞서 있어야 돼요. 네, 끝난 거예요. 근데 식물은 앞서갈 수가 없어. 따라잡히는데 뭐. 보스가 어떤 공격을 할 때 내가 미리 대처하고 있어야 되는데 식물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사실상. 근데 내가 이제 그런 피하는 모습 자주 보여줬잖아.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글쎄요, 일단 좀 보고요. 아, 드디어 노다이 찍었네. 아, 날씨. 드디어 찍었다.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찍었지? 자, 이거랑 던전 드래곤의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게임 오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랭킹이 나옵니다. 랭킹이. 자, 랭킹이 나오면요. 던전 드래곤 여기서 그 레드 드래곤 중간에 레드 드래곤을 깨면 그 레드 드래곤 보스를 깨면 중간에 용이 펄럭펄럭거리면 날아다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진짜 보스를 잡으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떠요. 이 뜨는 게 다르죠?